소은이 신봉선의 감사드림 프로젝트 소은이 만극하옵니다. 우리 스태프들은 좀 괴팍해. 왜요? 그렇게 더울 때는 바깥에서 야외 촬영을 그렇게 시키더니 네. 이제 선선해지니까 실내로 풀어드리네. 아 저는 야. 그래도 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스태프들이. 그래? 이 따뜻한 방송을 하면서 우리 PD님 그리고 작가님들 보면서 제가 덩달아 선해지지 뭐예요? 어때요? 심술 궂은 송은이 씨? 다시 하자 오프닝. 이렇게 오프닝을 싸질러 놨더니 텐트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러면 되죠. 근데 오늘 만날 선할 분은 누구신가요? 좋다. 진행 좋다. 한숨 배우세요. 아, 좋다. 요즘 진행 방식이야. 아유, 옛날 사람. 너도 오래되지 않았니 근데? 저는 하고 나서 다 까먹기 때문에 늘 백지예요. 그런 게 좋다. 늘 새 출발하는 거. 네네네.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어? 오늘의 주인공이 새 출발. 인생의 2막을 너무나 멋지게 살고 계신 다른 많은 분들께 선한 에너지를 주는 그런 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어? 어? 어 우리 노래인데? 어 이거 우리 노래잖아. 가봐. 아니 잠깐만, 아니 여기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리아나 그란데처럼 셀럽이 되고 싶어. 빨리 와봐요, 빨리. 셀럽은 뉴욕에서. 어머. 스테킬 쏜다고요. 빵빵빵빵. 뉴욕 집은 호화 별장. 수영장도 딸려들. 셀럽 파이브 우리 홈그라운드. 완전 세상 전의 욕심 빰빰빰빰빰빰 한번 노려보자 신데렐라 걸스 Do you wanna celebrate 반지하에도 살았대 Do you wanna 영의 빛이 불금이 없다 신데렐라 걸스 Do you wanna workaholic 겹찬 바닷속 보도대 Do you wanna 조금 time? 어머, 잠만 놓고 한번 오케이. 선배님 부부이다. 하모하모 진짜라니까. 이거 봐봐 뒤에 택이 있어. 맞지? 봐봐 맞지. 정주행 안 바래 그래도 스밍은 대화는 길이 박수 역주행 I love you 대창은 I want you 즐거움은 I need you 다 같이 아 이제부터 입소문 내요 Do you wanna celebrate 어 다 틀렸어 아 좀 주면 한번 이렇게 맞춰갖고 왔죠. 아니 그래요. 우리 아까 이게 갑자기 소리가 나더라고. 아 선생님 너무 반가운데요. 네. 너무 반가운 건 뒤로 하고 저희가 안무를 다 까먹어서 너무 놀라는 상황입니다. 네. 너무나 멋있게 제 2의 인생을 보여주고 계신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어주고 계신 홍진팝 홍영표 선생님입니다.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칠레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리 속에 오 아니 일단은 네. 시작부터 명곡으로 시작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안목이 남다르다라는 걸 선곡이 좋다. 예, 약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데 네. 지금 그러면은 채널의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14만 1천 명 정도. 이야. 죄송한데 저희 노래 좀 자주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떻게든 안 본눈 삽니다라고 또 저희 명곡도 있고 예, 예. 음색이 잘 맞으실 것 같은데요? 셀럽이 되고 싶어를 부르시는 거 보니까 뭐든 가능하세요. 맞아요.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그 안무는 네.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안무가 아니던데. 아,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흉내를 못 내요. 아까 보셨죠? 다 틀린 거? 진짜 노래를 음색 편안하게 노래를 완전히 잘 소화하시는데 감정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감성이 좀 남다르신 것 네. 같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도 팝송을 좋아해서 네. 살짝만 살짝만 I went to your wedding
뭐 이런 거. 네. 그 또 또. 그 다음에 Can't Help Falling in Love. 아.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뭐 이런 거. 아. 이게 목소리에 약간 네. 사람이 안정적으로. 이 쇼파 같아. 이렇게 이렇게 포근하게 이렇게, 이렇게 감싸주는 묵직하고 편안함이 있어. 네. 그래서 네. 지금 저희 노래 해주실 거야 안 해주실 거야? 저는 머릿속에 그거 기승전결 왜 그렇게 가? 나는 솔직히 확답을 들어야지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찾아보겠습니다. 예. 가장 그 조회수가 잘 나온 컨텐츠는 몇 만까지 나왔나요? 마룬 5의 메모리즈를 불렀는데 한 286만 회. 우와. 네. Those are the ones you're today. Those are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보니까 댓글이 들어오는 게 해외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어머, 그럼 해외에서 많이 들으시는 거죠? 네. 좀 놀래기도 하고 그런 해외에서 보고 반응까지 주는지. 뭐라던가요? 팝하고 돌려보셨어요? 아, 영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무지랭이여가지고. 나 선생님 계속 아, 어디서 많이 뵀는데 어디서 많이 뵀는데 자, 셋, 우리 하나 셋 나 이름 얘기해 줘. 나 한 명. 하나, 둘, 셋. 백윤 씨. 딱 댓글에서 그래. 와, 쑥스러워 하신다. 예, 예. 아, 기분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거는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냥 평범한 그냥 그 직장인이었습니다. 음악과 전혀 관계없이 30몇 년 동안은 그냥 정말 셀러리맨으로 일만 하고 새벽에 나갔다가 막 밤 12시, 1시에 들어오는 생활 그런 걸 그렇게 했었죠. 현역 때 이제 그렇게 바삐 살다가 은퇴하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막 출근 준비를 했어요. 출근 준비하다 보니까 아, 난 퇴직했구나 이런 게 한... 나 그거 무슨 기분일까? 그 상당한 단절감, 뭐 공허감 이런 것도 좀 있었어. 어느 날 우리 딸이 유튜브에 노래를 좀 올려보면 어떻겠느냐. 어머. 못한다 그랬어. 못한다. 나이 먹은 사람 주책 떤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절대 못한다. 그런데 계속 설득을 막. 근데 이제 설득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띵 하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던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저희 집사람이 네. 남의 시선 신경 쓰게 뭐 있냐. 중요한 얘기다. 저 나름대로 네. 이만저만해 이걸 어떻게 내가 하냐. 이만저만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예요. 이만저만해서 그 어른들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다 설명하기 그럴 때 간단하게 줄여 쓰는 말이에요. 이만저만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 다 알아들어. 맞죠? 네. 우리가 한 80몇 살 됐을 때 이렇게 돌아보면 야 그땐 좀 젊었네. 노래도 좀 했네. 이게 얼마나 이 추억거리냐. 추억을 남기는 아카이브 정도로 그냥.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걸 다 만들어 놓고도 야 이거 누가 볼까 봐 겁이 나서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네. 11시쯤 아무도 안 볼 것 같을 때 그래서 살짝 올렸어요. 첫 언더들을 그래서 올려놓고 딴 거 하다 이렇게 뛰다 보니까 한 10명 이렇게 이게 숫자가 조회수가 조회수 10명 네. 그래서 아니 10명이 잠을 안 자고 이걸 보나 그래서 신기해서 이렇게 뛰다 봤더니 40명? 한 시간쯤 있으니까 100명 그래서 그날 하여튼 1시 넘어까지 그걸 뛰다 봤어요. 1시 넘어까지 2시간 동안 계속 그때부터 유튜브에 노예가 되는 건데 그럼 떡상 영상은 뭐가 있어요? 하나 딱 올렸는데 그때 팍 올라가는 영상. 그 우리 마크툼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맞아. 나의 나란히 나나나 주고 싶어.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데려가지 못하게. 이게 간밤에 5천 회인가가 뜬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됐나? 그래서 보니까 그날부터 그냥 쭉쭉쭉쭉쭉. 그냥 막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시작한 지 뭐 한 두세 달밖에 안 된 저한테는 깜짝 놀랐어요. 마크툼님이 또 들어와서 댓글을 달아주셨어. 본인 등판이라고 하죠, 대개는. 여기
여기 있다. 오피셜. 마크트업 오피셜에서. 잘 들었습니다. 노래 멋지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다음 거 좀 읽어주세요. I think it is so unique. 아, 유니크하대. 유니크 알아. 이만저만 하단 얘기야. 자. 그러네. I really love it. 정말 사랑스러워요. Oh, great. 거기까지 할까요? 아, 또 나머지. 왜? It's. 와. 아, extraordinary. 와, extraordinary musicality. 좋다, 얘기다. 이만저만 하단 얘기예요. 네, 아. 이창균 님도 이 노래 들으면 항상 연인들의 사랑을 생각했는데 어르신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족, 자식 간의 사랑을 담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곡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표현은 못했지만 아빠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단다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듣는 내내 울컥울컥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유튜브 하면 그 악플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런 그 댓글들을 보니까 너무 그 마음이 포근해지고 네. 괜히 격려가 되더라고요. 네. 그게 유튜브의 매력이야.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사회와 약간 단절된 느낌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건 거꾸로 다시 연결되는 느낌. 네. 내가 현역으로 활동하는 네. 듯한 네.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활력소가 되셨어요. 맞아요, 활력소가. 좀 매일 그런 신선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 가수가 부르는 거랑 우리 아버님이 불러주시는 거랑은 전혀 다른 노래로 그 옷을 새로 갈아입고 맞아요. 커버곡의 묘미가 그런 거에 있는 것 같긴 해요. 누가 어떤 마음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곡 해석이 달라지니까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 난 한참 세상 사랑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많이 서툴고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내가 좀 더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안 울려고 그랬는데 이 영상이 더 와닿는 건 뭐냐면 정말 부녀간에 약간 무뚝뚝 눈 안 보고 서로 이렇게 그치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한 곳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더 그게 조금 와닿는 것 같아 거의 뭐 댓글이 부모님한테 보내는 그 장문의 편지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아버지 내가 미쳤나 봐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16년이 지났고 이제 내 나이는 마흔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글 보면 아빠 생각이 눈물이 나요 벌써 어른이다 돼요 살아계실 때 더 잘하지 못한 후회가 아직까지도 내겐 너무나도 큰 한으로 맺혀 있어요 아직도 잘 모르기에 다 아는데 울었어 봉선 씨나 저나 이제 아빠가 지금 밖에 없으니까 아마 이런 글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돼요 잘했으면 울 일도 없었을 텐데 잘 못한 것만 생각이 나니까 꼭 그렇게 되죠 그쵸? 그만 울어! 예능 프로에서 왜 울고 난리야 본인이 울어놓고 왜 민망하니까 소리를 지르세요 항상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 버튼이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작아진 아빠의 뒷모습이 더 아파지네요 아이디 오리탕님이 엄마라는 눈물 버튼을 가지신 오리탕님 아이디 읽고 뒤에 댓글 읽으면 너무 눈물 날까봐
근데 이거 너무 공감 가잖아요. 사실 나이 들수록 그 아빠가 더 짠해. 어린 나이에는 아빠의 뒷모습을 해석을 못해. 그 나이 때는 안 보이는 게 아빠의 뒷모습이야. 저 댓글들 보고 사실 저도 몇 번 울컥울컥 했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슬픔이 많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젊은이들이 많구나. 유튜브를 안 했으면 저런 그 젊은이들의 마음이나 접할 수가 있었겠어요. 맞아요. 불과 3분 조금 넘는 노래 듣고 저렇게까지 이렇게 마음을 쏟아낸다는 게 저거 이후에는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영상이 나갔을 때 미치는 영향이 이럴 수가 있구나. 네. 아, 앞으로는 젊은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또 용기도 주는 그런 노래를 해야 되겠다. 빼빼로님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처음으로 나에게 유익한 영상을 주었다. 아,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선악 영향력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 송은이만큼입니다 같이 하자고 얘기 나눴을 때 흉악한 뉴스가 넘쳐나는 요즘이지만 한쪽에서는 좋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자가 우리의 기획 의도였는데 지금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비율이 지금은 조금 자극적인 게 너무 많은데 맞아요. 좋은 영상들이 좀 자극적인 걸 이겼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용기를 갖고 도전을 해준 거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틀을 깨준 것 같아서 그런 게 스스로한테 고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는 세상이 많이 젊어져서 자기 나이 곱하기 0.7 하는 게 실제 자기 나이다. 요새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젊다. 젊게 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그걸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청년이에요. 네. 네. 우리는 애기지,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들. 저는 베이비고 청년이에요. 네. 툭불 한우 네. 진상 드려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이 네. 만국합니다.